중요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은 온 나라를 승리자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7월 10일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연회에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중요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솔주 동지와 함께 목란관 연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공헌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유산인 백두산 대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어주신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을 거쳐 올렸습니다. 중요한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려있는 대륙간 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만년 민족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장귀한 대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들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며 대같은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추악됐습니다. 황병서 동지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에 공헌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위하여 전례 없는 평양 초청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은 성대한 축하연회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주체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저양무기 체계를 완성하여 국가 핵무력 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 옹위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7월 4일에 대사변 소식에 접하여 만세 만만세 환호를 터치며 끝없는 기쁨과 격정으로 들끓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 시민들은 물론 온 나라의 일터와 처서, 마을과 가정들에서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대흉사를 경축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리의 시험 발사 성공을 인정하면서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세계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을 대사변으로 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듯 고대한 역사적 변천과 전인민적 대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은 다름 아닌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이시라고 하면서 고금동서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처럼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강국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정력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천재적인 전략가, 탁월한 영도자, 헌신적인 애국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장 70여 년 세월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미제 핵공갈과 적대 세력들의 온갖 제재 압박 책동을 더는 지속시킬 수 없으며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어이 완성하여 최후 승리의 직선 침노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전략적 결심을 내리신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당과 군대의 국가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화성 14형 개발 집단의 정설계가 정제작자 정치비열이 되시어 개발 전 과정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그는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다혹한 발사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기발한 과학적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면서 대륙간 탄도로켓 완성의 험로 역경을 한치 한치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거룩한 혁명 세계, 뜨거운 열과 정의 날과 달들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완성의 나날은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 무기가 개발 창조된 과정인 동시에 당 중앙이 요구하는 그 어떤 첨단 무기 체계도 최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조선노동당의 최정예 과학연구 집단 청정의 전투대우가 탄생한 과정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대승리의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국방과학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고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국방과학 전사들과 온 나라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방과학 전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면서 그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심장속 깊이 새기고 당의 주체적 핵무력 건설 위협을 더 높은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시기의 전략무기체계의 연속적인 개발과 질량적 강화로 주체조선의 핵병기창을 줄기차게 다져나감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앞에 신기를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숨 돌릴 새 없는 강탈을 안기며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백두산 대국의 전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절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찬을 들었습니다. 연회에서는 모란봉합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란봉합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을 받으시고 주체적 전략무기 발전의 정수로 되는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의 역사적 대업을 기록하시어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더욱 빛내어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병진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전진가를 기세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강대한 우리 소국의 기상과 위용을 심있게 과시한 공연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연회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운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전엄이 실린 조체탄의 절기찬 뇌성으로 당제 7차 대배 정신을 결사 보위하며 자주의 길, 혁명의 길, 결사전의 길을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걸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차 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